이번에는 집안에 이제 물건들을 갖고 오면 예를 들어 뭐 어항은 뭐 어디 둬야 된다. 뭐를 어디다 둬야 된다. 뭐 액자는 여기다 걸어야 된다. 뭐 이런 게 있잖아요. 그런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. 아, 물건은 물론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. 뭐 가구, 큰 물건, 가전제품 이런 것들을 물론 새 물건을 드려도 동토를 맞는다고 해서 조금 안 좋게끔 막 이렇게 휘두를 때도 있어. 침대 드려놨는데 방향도 안 맞는 데다가 갖다 놓으면은 잠도 못 자고 막 이런 것도 있고 이제 다 이제 그렇지만 제일 먼저는 현관. 현관에 들어왔는데 현관이 커 보이려고 이제 유리 이제 거울들을 달거든. 그는 양 사이드를 다루는 건 괜찮아. 근데 들어오는데 뭐 거실의 중앙에 딱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거울이 본다든지 이러면 본인이 아프든지 어떠한 이 저기가 들어와 증기가. 그러니까 현관 앞에 들어오면서 거울 보이는 거는 안 좋다 지금 그런 것도 있고요. 형 또 이 거실의 조명들을 막 샹델라들 달고 뭐 많이들 다시잖아. 근데 거실은 온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좀 밝은 게 좋아. 조명이 좀 밝게끔 가는 게 제일 좋고 또 주방, 화장실 여기는 오행으로 보면 수의 기운이 상당히 많은 이제 좀 차가운 기운이거든.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이나 아니면 주방은 조명이 조금 이렇게 이 노란색 빛깔 그죠? 좀 따뜻한 색깔 그래서 조화를 음향의 조화를 좀 맞춰서 조명을 하는 게 상당히 좋고 아까 얘기했지만 뭐 수족관 뭐 집에 가끔가다 이제 그런 이제 어항같이 큰 거 조그마한 것들은 괜찮지만 큰 거는 벽 쪽으로 다 붙여놓는 게 좋아요. 가운데 중앙에다가 이제 사무실만 이렇게 놓는 사람들도 있는데 웬만하면 벽 쪽으로다가 붙여놓는 게 옛날에는 집에 집 안에는 가운데 마당한 건데 우물도 안 팠었어 진짜. 그래갖고 그게 수에 이제 그 차가운 기운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놓고 인테리어상 놓을 적에는 좀 벽 쪽으로다가 이렇게 좀 붙여놓고 하는 게 본인들의 집에 사는데 기운 자체도 더 좋아요. 어떠한 물건이든 내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고 사람도 내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듯이 그렇게 해서 조금 위치상 내가 어느 쪽에 놔야지 재물이나 또 건강이나 이런 걸 지킬 수 있는지를 좀 물어보든지 모르시면 많이들 이제 우리 신도분들은 많이 물어보시니까 제가 이제 알려드려요. 선생님 이번에 뭐 물건 드리는데 이게 어느 쪽이 좋아요? 그러면 아 이쪽으로 다 놓으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. 뭐 침대 방향은 문 여는데 대각선으로다가 머리가 가야 되는 게 또 좋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또 다른 또 비방도 있고 하니까 장소에 따라서 물건의 위치는 틀려져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요. 사는 것보다 위치가 좀 더 중요해요. 아유 사는 것도 잘 사야 돼. 그러니까. 사는 것도 진짜 잘 사야 돼. 웬만하면 조금 어렵지 경제적으로 그래도 새 물건을 사는 게 좋아요. 남이 쓰던 것보다는.